안녕하세요. 주식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오늘의 마켓 프리뷰의 박쌤입니다. 먼저 한국 마감 시황부터 보시죠. 네, 오늘 한국 증시는 먹구름이 낀 모습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하락하며 조정을 받았는데요. 미국의 1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예상보다 높게 나와서 인플레이션 부담이 부각됐고요. 연준 위원들의 50bp 금리 인상 발언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증시의 상승을 주도했던 2차 전지, 반도체 주에서는 차익실현 매물이 대거 출회됐습니다만 철강, 건설, 기계 등 경기 민감주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아시아 증시에서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키워드로 바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철강 업종 분위기 반전입니다. 지난해 태풍 힌남노로 인해서 국내 철강 기업들은 막대한 피해를 봤는데요. 올해는 분위기가 반전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글로벌 철강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인데요. 이에 발맞춰서 미국의 철강사들은 최근 3개월 동안 가격 인상을 진행 중이고 국내 철강 기업들 또한 가격을 인상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겨났습니다. CATL 포드, 배터리 공장 무산되나입니다. 미국의 포드가 중국의 배터리 업체 CATL과 손잡고 미국 미시건주에 배터리 합작 공장을 짓기로 했는데요. 이에 대해 중국 정부가 두 회사의 합작에 대해 기술 유출이 있었는지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시장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업 무산 또는 지연 우려에 투자 심리가 위축됐고 CATL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글로벌 일정과 이슈를 알아보는 글로벌 마켓 프리뷰입니다. 어젯밤 미국 시장을 리뷰해보고 오늘 밤 예정된 일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 고개 든 50bp 가능성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조정을 받았는데요. 1월 생산자 물가지수, 특히 전월 대비 수치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올라서 연준이 긴축 속도를 더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대두됐고요. 50bp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도 거론됐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제 발언에 나선 로레타 메스터와 제임스 블러드 연은 총재 또한 50bp 인상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확실한 건 물가가 7개월 연속 내려가고 있고 파월 의장이 디스인플레이션을 선언했다는 점입니다. 50bp 금리 인상 가능성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지금까지 누적된 긴축 정책이 인플레이션과 현재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데까지 시차가 발생한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미국 1월 컨퍼런스 보드 경기선행지수입니다. 오늘 밤 공개될 컨퍼런스 보드 경기선행지수는 작년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3.8% 하락했는데요. 이전 6개월 동안에는 2.3% 감소한 것에 비해서 훨씬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1월 수치는 지난달보다 개선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서 추세적으로 완화하는 모습을 보일지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 밖에 오늘 미국 증시는 옵션 만기를 맞아서 장중 변동성이 커질 수도 있다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장 시작 전에 토마스 바킨 리치몬드 연은 총재와 미셸 보우먼 연준 이사의 발언 강도를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편 독일에서는 국방의 다보스 포럼이라고 여겨지는 민헨 안보회의가 개최됩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식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마켓 프리뷰!